다 같이 기도 올립시다. 율법을 마치신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율법의 조문들이 우리를 잡아가는데 주님이 대신 잡혀가서 나무에 극형에 달려 대신 죽어주시고 아버지 뜻을 순종하여 이루시고 하늘에 가서서 심판의 책을 받으시고 야곱의 집에 왕국을 위하여 마지막 세매장막 동방 땅끝에 지지리도 못나고 부족한 저희들을 선택하여 두셨다가 때가 됨에 불러주셨나이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 십자가를 졌지만은 우리가 각자 각자가 질 십자가가 있는데 내 몫에 텐 십자가 지고 주님 명령에 순종해야 되겠나이다. 그래서 슬프다 아리엘이여, 내가 너를 필경 괴롭힐 것이니 네가 신접한 자같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나이다. 영은 입을 벌렸나이다. 야곱의 집을 공격하고 있나이다. 주님이 야곱의 주왕이시니 주님이 택하신 야곱의 족속들을 지키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림줄 말씀을 주소사오니 이 밤도 이사야서를 읽을 때에 본문에서 깊이 깨닫고 죽도록 충성하는 남은 사명자를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야곱 집에 많은 고난이 있고 큰 전쟁이 앞에 오고 있나이다. 승리를 위하여 3대 5장을 주시고 또 오늘도 슬픔을 당한 가정 위에 위로하시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큰 구원이 뭔 것을 깨닫고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38장입니다.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의 집에 축복은 유다입니다. 유다의 아버지가 야곱이지요. 이름을 고쳤습니다. 이스라엘로. 그래서 야곱이가 이스라엘 자기 아들들 불러놓고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유다만 복받아서 다른 아들들은 다 저주요. 큰아들은 아버지 침상 올라갔죠. 잘 났죠. 아주 못된 자식이야. 아무리 여자가 없다 해도 엄마를 어떻게 취할 수 있냐. 여기 엄마하고 동침한 사람 있어요? 없어? 손 들어봐야겠습니다. 없어요? 그건 어느 도단이지. 근데 귀신도 가면 할 수 있어요. 귀신은 못하는 게 없어요. 다 해요. 근데 선한 뭐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뭐라고? 유다와 다말 관계. 근데 둘째, 셋째 아들은 아니 저주를 받아놓고 아버지가 입을 열었어요. 그 무슨 뜻이냐면요. 율법의 제사는 레위 지파거든요. 셋째 아들. 율법 제사 못 들어요. 그러니까 저 시큰하고도 저주받은 것이 율법이에요. 그 깊은 뜻이 있어요. 근데 유다는 위에서 주권이 왔기 때문에요. 유다는 당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유다는 원수목을 잡았어요. 그럼 유다가 구약에 있었는데 그걸 보여주는 유다고 이 세상 끝날에 세매장막에 재림 때 유다는 대한민국이요. 그래 여러분 아는 재단이 여호와가 세운 재단인데 용이 입을 벌렸어요. 많이 깨물립니다. 그 용은 우리를 못 이깁니다. 하나님의 건설 줬기 때문에. 그러나 괴롭히면 당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29장은 슬프다 아리엘이에요. 용이 공격하니까. 그런데 현실에 가면요 슬픔이 없어집니다. 훈련 다 받으면
지금 별 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유다 집에 지금 그 앞장에서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했지 않습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제단에 가 울었죠. 하나님이 응답을 내렸어요. 오늘 밤만 지나면 너 원수는 송장이다. 그런데 원수 없이 징조를 금년에도 2년에도 3년에도 계속 준다는 거지요. 그게 유다가 둘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유다는 그날 밤에 끝났는데 종말의 유다는 오래 간다는 거예요. 75년부터 북방 올 때까지 푸틴이 올 때까지 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요 앞에 좀 줘고요. 37장 32절에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성령은 사람이 이룰 수가 없어요.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사람이 성령 이룬다면요, 예수님이 할 일이 없어요. 예? 집 주인이 자기 집을 책임지는 게지, 종놈이 책임지면 안 되지요. 그게 아담부터 요한까지는요, 세례요한까지는요, 종놈들이에요. 아버지 아들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들 캐도 땅에서 아버지 부를 사람이 없어요. 왜요? 아들 아닌데 어떻게 남의 아버지를 아버지 합니까? 예? 하나님은 아담 흙을 만들었지 뭐 뱃속에서 낳았습니까? 하나님이 육이서 영이신데 그렇게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이에요. 예수가 하나님 이름이 예수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냈는데 내가 아버지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이름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 요한복음 1장에 독생하신 하나님 나타내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면 이제 아들이 되는 게예요. 영적으로 영접했죠? 그럼 아버지 불러봐. 아버지. 무슨 아버지? 부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근데 구약은 여호와야 이름이.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라 했어. 스스로 계신 자다. 그래서 모세도 여호와 불렀고 아브라함도 불렀다. 이게. 그 언약 시대, 보여준 시대고 신에게 와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으로 오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7장, 8장 읽어보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과 나는 똑같아. 삼위일체입니다. 삼신이 아니에요. 자리가 세 개고 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조금 넘어가면요. 하나님은 나보다 커. 종잡을 수가 없어. 앞에서는 갖다 켜놓고 뒤에 가서는 아버지가 크다는 거예요. 그렇게 위가 세 개라는 거죠.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 이거 참 어려워요. 이해하기가요. 응? 그러면은 여호와 열심으로 여호와 책을 이루시는데 여호와 열심은 성령의 열심입니다. 성령이 여호와 영이에요. 신인데 예수님에게 와서 잉태시키고 또 마귀 시험치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그 성령 역사입니다. 예수는 혼자인 게 아닙니다. 그러고 또 예수님이 가셔 성신 보내줘 만민에게 다 개인에게 성령은 뭐 모세에게나 다윗에게나 해서 역사 솔로몬에게 개인적으로 왕들에게 또 제사장들에게 선지자에게 성령 역사 개인적으로 했어요. 구약에는요. 그래 만민에게 부어줄 때는요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서 지구 땅의 성령이 야곱의 집에 개인이 찾아와서 회개시키고 또 자라나게 해서 천국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이 없으면요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보십시오. 따라해요. 그리스도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 역사는 성령이 하십니다. 그 사람은 빠져나와야 돼요. 못하니까 그 성령이 이제 책임지고 택한 자를 회개시켜서 천국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인치심이 천국 가는 차표, 차표. 천국 가면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증인이 있어야 돼, 증인이. 그 성령이 보증인이라. 보증의 성령. 그러면 여호와 열심을 하는데, 이거, 이사야 당신은 예언을 보여주고 기록합니다. 이와 똑같이 다시 해야 돼요. 다시 연이라.
33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가라사대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한 살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이리로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 유다 집입니다. 유다가 하나만 남았어요. 다른 형제들은 다 아수르 잡혀갔어요. 390년 그렇게 다윗을 위해서 한 등불 남겨놨는데 그게 유다 집이에요. 유다 지파가 유다 국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 왕이 히스기야 왕 때 전쟁이 났단 말이죠. 그 히스기야가 왕된 지 몇 년 만에 났어요? 몇 년 만에? 처음 들어요? 15년? 14년? 그럼 과거에 히스기야 왕이 있었는데 실존 인물인데 왕된 지 14년에 북방에서 아수르를 치고 왔다 이 말이요. 그걸 그대로 옮겨오면은 대한민국 유다인데 어떤 사람이 정권 잡고 14년 만에 이 맛이 적용할게요. 박정희 대통령이요. 61년 군사혁명, 5.16 군사혁명. 그래서 14년 때 60일 더하기 14는 얼마요? 예? 75년도지. 75년도. 그 79년도에 11.6 사태로 정권이 끝난 거예요. 거기 2사 20장에 일본의 침략과 탄압과 해방과 이승만 대통령 제1공화국에서 지금 여기 유신까지 온 거예요. 유신까지. 유신이 4공화국이지. 이렇게 온 것은 한국의 영적 유다의 발자취란 말이죠. 그 구약의 11개 상하, 역대 상하는 11개 상하는 왕들의 역사고 역대기는 유대나라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쓴 것이에요. 그 사도들이 발자취는 사도행전이고 우리가 가는 길은 쓸 거 없어요. 구약 그대로요. 구약 그 이 유다 역사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기다리는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38장은 왕의 수환인데 죽으래 하나님이. 13년에 죽으래. 그런데 왕이 죽기 싫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 그때 15년을 더 버텨주는 거예요. 그래서 75년에서 15 더하면 얼마죠? 응? 잘 모르겠어? 90년. 1990년까지는 성경적으로 왔다 이 말이요. 그러면 90년부터 지금 2012년, 그럼 12년도 많으냐? 22년도 많으냐?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 이렇게 길단 말이죠. 한 살도 못 썼는데. 그 전쟁 나면요. 서울이 피난처입니다. 이거 비밀이요. 지켜야 돼요. 만약에 어떤 놈 죽을 놈이 그 비밀이랑 안 가면요. 책임져야 돼. 야, 앞으로 전쟁 나면 서울이 피난처 하지 말라고요. 그 비밀을 누설하면 안 돼요. 이 청기 누설이요.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말하지 마요. 말하지 마도 말하지 말 그까지 한다 또. 응? 뭐 말을 못해. 하지 말고 말해야 되는데. 응?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 입을 지켜야 돼요. 만약에 죽자기들만 몰아내려고 전쟁 나면 6.25 때 벌써 나갔잖아요. 나간 사람은 살고 안 나가서만 납북되든지 죽었든지 다 했단 말이에요. 그 이번 전쟁은 반대로야. 나가면 죽어요. 그 뭐 부산산 올라옵니다. 밑에서 올라와. 우리 교인들은 대전, 부산 뭐 저쪽에 뭐 남쪽 산에 딱 터지면 올라와요. 그 차가 빈 차거든요. 그 누워서 오고 서울에서 내려가는 차는 막 복잡해 막 많이 타고 가느라고. 그 비밀 몰라 그래. 그 이 말씀이 다림줄 얼마나 귀한가. 생명의 줄이고 사는 길인데 그럼 사람들이 당신도 전쟁 어디 가냐? 피난 간다 해. 아, 피난을 왜 우러 갔냐고. 우애가 피난처라 이야. 옛날 책을 보니 이런 말이 있어요. 가하지라는 집 밑에 사는 길이 있다. 가하지. 근데 눈이 오는데 사람들은 눈 오는 줄 모르고 있다가 밖에 나가서 또 죽는데 머리가 좋은 사람은 비밀 알고 식구들을 새끼줄을 모여가지고 우리 피난가 차고 다 눈 감고 눈에 수건 못 가지고 밤새도록 갔는데 자기 집안이 딱 해. 딱 눈 떠보니까 눈이 막 집에 딱 올라가 버려가지고 나간 사람 다 죽었다는 거. 그래서 집 밑이 피난처다. 이런 우리나라 그런 옛날 말이 그리 있어요.
덜 알지만 필요 없고 우리 성경 안에서 사는 길이 뭐냐? 하나님이 보호한다 유다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 그 말이죠. 34절에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게 아수르 소련이 한국에 와도 서울은 한 살도 못 쏜다. 왜요? 이건 예루살렘이에요. 우리 재단 중앙재단이 있어요. 그래서 못 쏘는 거예요. 하나 못 쏜다 했어요. 35절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다윗이가 예수 모델입니다. 기름 붓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국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사야 9장 말씀이요. 9장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큰 빛으로 왕국을 이루는데 다윗의 집에는 다윗의 위에 예수가 나라를 세워요. 응? 왕국 권설 이사야 9장 아닙니까? 아, 생각 안 나요? 난 생각나는데. 생각나요? 맞아요? 그것도 여호와 열심히 여호와가 하시면 돼. 여호와 열심히 성령을 가세요.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36절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이 미가엘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가 두 종류인데요. 뭐 몰라가지고 뭐 찬양 천사 뭐 누슈프 하지 말고 성경 그런 거 없어요. 천사는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전쟁하는 미가엘 둘밖에 없어요. 성경도 해야 돼요. 자,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이를 쳤으므로. 예? 천사는 영이에요. 이런 몸이 아니에요. 근데 아수르는 육이에요. 영이 강해, 육이 강해. 영은 안 보이니까 아무리 잡으면 못 잡고 이 미가엘처럼 영이 있는데 육을 보니까 치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전쟁이 안 되죠. 그 콧구멍 잡으면 숨 못 쉬면 죽잖아. 천사는 수가 없어요. 부지기수라요. 우리는 수를 뭐 한 명, 두 명 따지죠. 천사는요, 구원받는 사람을 전부 가서 지켜야 돼. 천사가. 구원받는 사람이 사명 끝날 때까지 천사가 보초수고, 경호원. 우리는 경호원이 많습니다. 나는 많은 체험했어요. 우리 사람은 이 땅에 실수가 많잖아요. 그러면 교통사고도 날 수 있고. 벌써 담이 무너지면 찡겨 죽겠다 한대요. 천사가요. 잘 지켜줘요. 난 몇 번 체험했어요. 얘기했죠? 근데 점촌 있을 때, 그 점촌에 그 최문식 씨가 야당 국회의원인데, 그분이 사는 저 동네에서 어떤 집사님이 점촌 이사 왔는데,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 살 집이 없다 해서, 우리 교회 건물에 그 방을 한 칸 만들어 살라 했더니, 예, 담사는 기술이 없어가지고, 그 무거운 벽돌을 하루에 12m 쌌어. 2m. 내가 1m 70인데, 이만큼 담은 게으른 사람이 놀며 쌓아야 그게 벽돌 담이 안 무너지면, 급하게 쌓으면요, 밑에 진흙을 나기 때문에 이게 기울어져요. 짐이 무거워서. 그 내가, 그 집사님 나보고, 목사님 담 다 쌌는데요. 다 쌌다니요? 나보니까 진짜 다 쌓아놨어. 그래 내가 보고, 아, 이건 무너지는데, 나오면서 팍 때리는데, 내 뒤에 먼지가 팍 나더라고요. 2초만 늦게 왔으면 내 찡겨 죽었다면. 쪽집 잤듯이. 그 천사가 나 지켰다고요. 그 노랑진적 24번지 살 때는요, 그 겨울에 참 추웠어요. 그 오리털 잠바를 모자 신고 입었는데, 새벽에 그 길을 건너가 육교로 안 가고 그냥 이제 건너부 건너는데 바람 불고요 춥고 또 버스 운전수도 추우니까 동작이 둔하고 그 내가 건너가는데 내 뒤를 뭐 밀더라고요. 뭐 누가 이렇게 버스가 나를 밀고 가요. 버스가 나를 밀고 갔더라고요. 그것도 천사가 나를 지켰지 모르죠. 나를 지켰지 버스를 들어옮겼는지 하여튼 대해가지고 내가 감각을 느꼈다고.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이번 또 살려주시네. 나 어릴 때 홍해 갈 때요 죽다 살았습니다. 여기만 호흡 있고 이 밑에는 다 죽었었어요.
그 눈이 하얗게 뒤집어지는데 그냥 두면 죽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우리 아버지가 심지를 걸어가서 돌파리에서 데려갔어요. 그때 주사를 강심지를 난 것 같아. 그 살아났어요. 내 친구들은 많이 죽었습니다. 어릴 때. 옛날에는 홍역이 참 심했어요. 홍역하고 바람 들고 하면 죽습니다. 연락하면요. 그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살려두느냐. 오늘 저 설교하라고.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를 택해놨지. 마귀는 강하지. 안 지키면 하나님 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책임지고 내 일은 내가 하지. 너희는 종이잖아. 종으로 똑바로 하라고. 예? 그래서 41장에 동방 역사를 할 때 내가 만대를 정했는데 절대 변함없이 정한 대로 한다는 거지요. 그 43장 14절에 뭐겠어요? 내가 행하리니 13절에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이 정한 대로 행하신대. 그 지금까지 지금도. 그래서 용은 잡을 때까지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예? 용은 입을 다물잖아요. 잡아야 입을 다물어요. 그러니까 20장 가야 돼. 계시록 20장에. 그때까지는 용이 활동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유다 집에만. 용은 지 새끼 안 잡먹어요. 그래, 성경에 아수르가 누구냐 하면요. 일곱 머리 열 뿔입니다. 일곱 머리인데 이사야 당시 아수르는 두째 짐승입니다. 두째 머리입니다. 우리 시대는 일곱째 머리입니다. 우리 시대는 후르초프, 푸틴, 요거는 여덟째 왕이고, 레닌 스타린은 일곱째 머리입니다. 소련 국가는 한 나라에서 계통이 두 개요. 나가망치로 정치하는 스타린 정권이 있고, 타도 정권, 나팔 네 개고, 다섯째 나팔은 거짓말 정치예요. 그게 오늘 소련의 거짓 평화. 푸틴은 성인데요. 이름이, 블리디 미르. 블리디 미르나 말은 블리디는 지배한다는 것이고, 미르는요, 평화를 말, 평화. 평화를 지배한다는 건데, 푸틴은 슬라브족인데, 슬라브어로 번역하면 용, 사탄, 마귀라고. 그 완전히 푸틴의 이름은 육자백이고, 용이고, 사탄이고, 세계를 지배하는 평화의 사자라. 평화의 가짜란 말이에요. 이것이 계시록 9장이라 이 말이죠. 그 소련을 짐승으로 포함되면요, 우리는 곰이다. 니 어찌 잘하노? 곰이랴. 소련은 곰이다. 성경에서는 사자다. 그 다음 포범이다. 곰이다. 계속 13년 그랬죠. 그 지도, 저를, 지 별명 알더라고요. 소토는, 소련은 곰이다. 그럼 아수르 왕이 유다를 공격하는데, 절대로, 유다를 못 이긴다. 그래서, 18번 죽었는데, 징조는 풍년을 줬잖아요. 히스기야 14년이 75년도란 말이요. 그래서 박 대통령이 어떻게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이 성경 글 잘하는지 풍년을 만들었다니까요. 통일사 배씨를 인도네시아 가서 농림부 박사들 보내가지고 너희들 말이야 우리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다 차치당하고 뺏겼는데 배고파. 그 나도 어릴 때 너무 버리만 많이 먹고 배 아파. 그 쌀 좀 쌀밥 먹게 하라. 그래서 벽실을 계량 벽실을 만든 것이 통일 벽살이요. 엄청 3배가 3배. 전에 벽실에 3배 소출이나. 그래서 75년도에 농창고가 부족해. 다 못 두가. 그때부터 이제는 쌀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요. 자급자족으로. 그게 우연이 아니고 이 이사야 36장 7장 8장 이런 가정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이렇게 말씀했죠. 공중한 참새를 보라. 참새 한 마리 2천원. 그렇죠? 값이 싸요. 그래서 하나님 허락해야 떨어진다는 거죠. 예? 하나님 허락 안 하면 참새 안 떨어진다. 그 참새가 전기줄에 열 마리 앉았거든요. 그래서 포수가 총을 쐈어요. 그래, 두 마리가 떨어졌거든. 몇 마리 남았어요? 어? 여덟 마리? 맞다, 여덟 마리다. 근데, 땅 하니까요, 한 마리도 없어. 다 날아갔어. 날아갔죠? 근데 애들 보고 물으면요, 여덟 마리요! 여덟 마리요. 얘는 총소리를 모르거든. 세상에도 그런, 정말 우스운 얘기 있지 않습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요. 아무리 소련이 커도,
너는 허수아비다. 너는 75년도 죽었다. 성령이 있다. 하나님 징조를 줬다. 우리는 네 죽는 풍년의 징조를 먹고 있다. 그 쌀밥 먹을 때마다요. 하나님 이거 부티 죽는 징조입니까? 하고 먹어야 돼요. 그래야 밥맛이 나고. 응? 그런데 10장을 좀 봐요. 10장 돌아가서 뒤로 돌려서 이사 10장 5절에요. 자, 오늘 한국의 역사, 우리 구이사 재단 역사가 바로 8장 이사야 두째 아들이거든요. 마하엘 살 하스바스인데 이 아이가 태어나서 아빠 하기 전에 아수르가 왔다 이 말이요. 그게 75년도 말이요. 우리는 73년도 태어났거든. 9월 달에. 그 오히려가 8달밖에 안 됐어요. 8개월 만에 유다가 아수르를 이겼다. 하나님이 이기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아수르가 온 목적이 뭐냐? 10장 5절.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요.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소련은 하나님의 막대기야. 진노의 막대기. 그런데 북한과 중공은 뭐요? 유다를 치는 부지깽이야. 부지깽이보다 조금 큰 게 막대기입니다. 부지깽이 겁나는 사람 있어요? 도망가면 되지. 부지깽이 들거든. 근데 부지깽이도 맞아서 조금 아프지, 많이 안 아픕니다. 나도 많이 맞아봤지만은. 여러분, 엄마한테 부지깽이 안 맞아봤어요? 어릴 때, 부엌에, 응? 장난하고 시끄러운 막 때, 부지깽이 때리잖아. 하나님이, 유다를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해체를 때린다, 이게. 채찍을 때려, 채찍을. 그래, 한국 주변의 모든 국가들은 한국을 선진국가 만들고 새 시대에 가는 엘리야 재단 만들기 위해서 고난이 있다 이 말이야. 시련이 있다 이 말이죠. 모세도 애굽에 역사하기 위해서 40년 40년 두 번씩이나 훈련시켰어요. 6절에요. 내가 그를 보내어 한 나라를 치게 하며, 한 나라가 유다입니다. 한국입니다. 예? 그래서 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의 명한 백성을, 나의 노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락하게 하며 또 그들을 가로상에 전율같이 짓밟게 하거늘. 하나님의 뜻은 유다를 사람 만들려고 때리려고 소련을 보냈는데 일본의 침략으로 6.25 전쟁 또 이번에 소련이 집중 내려오는데 소련의 뜻은 또 반대야. 마귀는 막대기는 몰라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7절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오직 그 마음의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여 하여 이르기를 나의 방백들은 다 왕이 아니냐. 교만했어요. 소련은 우리를 못 이긴다. 그래서 요전에 며칠 전에 푸틴이 이런 말 했어요. 신 외에는 나를 이길 자가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외에는 푸틴 이길 자가 없습니다. 소련이 초강대국입니다. 중국은 13억, 14억. 소련은 3억밖에 안 됩니다, 인구가. 근데 과학자가 많고 핵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의 방백들은 다 왕이 아니냐. 이 말 좀 그만했어요. 그 다음 지나가서 12절에요. 이름으로 주 내가 나의 일을.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합니다. 에덴 회복입니다. 야곱의 집에 죄를 벗기는 겁니다. 유다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이미 선을 그어놨습니다. 승리는 이 지구 종말에나 구약에나 승리는 유다밖에 없습니다. 유다를 범할 자가 없어요. 왜? 유다는 이미 왕권이 와 있어요. 예수 왕권이 와 있어요. 예수가 창조자입니다. 창조자가 택한 야곱을 살리려고 사람이 됐었습니다. 도성인신입니다. 도성인신. 도.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됐단 말이에요. 도는 노고스인데 헬라말로 말씀입니다. 예수가 도입니다. 십자가 도, 율법의 도, 야곱의 도. 예수가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마귀는 길이 아닙니다. 마귀는 죽임입니다.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나의 일을 시온산과 시온산이 모리아산인데요.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지어요.
먹고 예배하자면 좋을 거 말이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소련을 막 몽둥이로 치겠다는 거예요. 근데 소련이 오기 전에는 일본이 우리를 쳤어요. 65년, 70년 회복이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히스기야 14년도 똑같은 해입니다. 7장 9절에 65년이죠. 치고 들어올 때부터 1910년 그래서 노할 때는 스가랴 1장 12절에 노할 때는 다니엘 9장도 있고 70년인데 1905년부터 70년 구약에는 606년부터 536년 보여줄 때는 포면적은 신약에는 여러 선지들이 똑같은 연대를 받았어요.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14년은 1961년도부터 히스기야 1년이 왕된 지 14년이 75년도 60일 더하기 14는 맞아요? 연대 계산이 그리고 시온산과 예루살렘을 다 행한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리라 그랬죠. 하나님이 막대기를 쓰고 꺾어버리겠다. 그 에집트도 아브라함 자손 400년 때리고 유월절로 내보냈잖아요. 감당 못해요. 아수르 200년, 300년, 메데파사 바벨론 70년, 메데파사 200년, 헬라가 베바 너쭈 다리가 그것도 한 300년 되고 노마가 1400년 넘어 동로마가 오래 갔어요. 그 다음에 발가락은 70년, 소련은 70년. 이렇게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런데 소련이 왜 망하느냐 하면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장 17절에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요. 예, 불이요. 말씀 하나님입니다. 불. 그의 거룩한, 그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하루 사이에 그의 형급과 진려가 소멸되며 그 살림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인이 점점 쇠약할 감 같을 것이라 그 살림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산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유다를 치는 원수는 아무것도 아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오늘 기독교가 한 20억이 넘어요. 세계요. 22억쯤 되는데 14만 4천만 여기 해당돼요. 다 떨어져요. 그 말씀이 바로 22절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같이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남은 자죠. 그게 이사야서를 꿀같이 먹고 이사 1장 18절에 사랑의 변론을 하고 세일의 교훈을 듣고 세일을 외치는 사람만 여기 온다 이 말이죠. 그 새언약으로 새 사람이 되었어도 세일을 모르는 사람은 소경이기 때문에 말세종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선택입니다. 새 시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내줘야 가죠. 그 다음에 본문에 가세요. 자, 그러면 이제 아수르가 유다에 왔지만은 유다를 못 이긴다. 유다의 승리다. 창세기 40장 8절에 그래서 이제 38장에 히스기야가 왕된 지 14년에 전쟁이 나서 기도하고 원수가 죽었는데 기쁘잖아요. 잔치해야 되죠. 그런데 이사야가 와서 왕에게 예언합니다. 왕이요. 하나님이 당신 죽는데 유언하라 하더라고. 그게 앞이 캄캄하잖아요. 응?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편에서 아수르가 죽었는데 18만 5천 군인이 죽었는데 왜 나보고 죽어라 해. 그렇게 유다는 책임이 하나님. 하나님이 이 나라를 책임진다 그 말이에요. 통치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이 제단은 애굽 땅 중앙제단인데 여호와의 제단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면 하나님이 보내버려요. 가라. 주인이 하는데 왜 종님이 덤벼드냐 이 말이죠. 예? 여러분도 회사의 비서들이나 직원들이 사장을 자꾸 괴롭히면 사장이 가만히 더 쫓아내버려요. 쫓아내잖아. 그럼 쫓겨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이 자르면 끝나잖아요. 안 잘라야 되지. 그러게 종의 마음을 가지라. 종은 순종만 하면 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예? 죽이든 밥이든 그건 주인이 할 일이고 종은 하라는 대로 시킨 대로 하면 돼요.
잘하고 있죠? 종의 마음을 가졌어요? 참종은 주인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참종이에요. 내 마음 사람은 참종이 아니에요. 주인이 시킨대로 해야 되지. 주인의 마음을 안 가진 종은 악한 종이에요. 주인의 집을 부흥을 시켜야 돼요. 하박국 3장 같이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고 그게 참종이에요. 그런데 그 참종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경제 신원을 줘요. 농사가 안 돼. 직장이 없어. 장사가 안 돼. 포도밭에 소출이 없어. 무화과가 다 떨어져 버렸어. 감나무에 열매가 없어. 송아지가 다 죽어버렸어. 그래도 말세종은 하나님으로 힘을 얻어야 돼. 하나님이 내 힘이시다. 그래야 합격이 돼. 그러니까 말세종 되려면요. 첫째 시험을, 경제 시련을 받아야 돼. 경제를 먼저 통과시켜야 돼. 예? 아무리 배고파도 힘들어도 사명이 귀하다 하고 가야 돼. 그 굶어 죽지 않아요. 그 나는 전도사 생활 5년 했는데, 그때 내 월급을 얼마 했죠? 어? 아, 여러분, 기억력이 참 좋으시다. 어떻게 그 남의 그 사정을 잘 아십니까? 그때 쌀 한 가마니까 얼마 했어요? 어? 그, 5천원 똑같아. 그 한 달에 다섯 식구가 5천원 받고 살았다게요. 그럼 한 사람이 1,000원이야. 1,000원 가서 30을 버텨야 돼. 응? 감이 안 잡히죠? 쌀 한 가마니까 5,000원이에요. 그걸 다섯 식구 한 가마니 먹고 살라는 거예요. 요즘 쌀 한 가마 얼마요? 20만원이지. 영 경제가 어둡네. 쌀 한 가마 얼마요? 안 사보니 쌀 안 먹고 뭐 먹어? 물만 마셔? 아니, 쌀 한 가마 얼마냐고요? 모르지, 한 가마 안 사지. 20kg 사, 20kg 사죠. 20kg 얼마요? 4만원이지. 응? 5만원? 그 5만원이면은, 80kg이면은, 4로 나누면은, 4, 5, 20, 20만 맞네. 쌀 한 가마 20만원이구만. 그 20만원 가지고 5시고 한 달 살 수 있네, 이 말이요. 한번 살아봐. 자신 있어요? 다 떨어져. 다 도망가지. 길가 종이 줘도 한 달에 20만 덜 벌겠다. 그때는 너무 경제가 어렵고, 뭐 교회도 꽤 큰데 말이요. 교회도 평소 40회고 교인이 40명 되는데 월급을 5천원 주더라고. 그런데 난 등신같이 살았다, 거기서. 5년을 버텼어. 응? 대단하죠? 야하지도 않네. 여복답다니까. 제 아버지가 농사 짓는데, 야, 상순아, 집에 와 농사 짓자. 그 말 했어요. 응? 그걸 네가 월급 받고 그걸 사나? 나하고 일하자. 그런데 일해야 되나? 내가, 목사 안 받을 때 머리가 떨어졌는데 이걸 하나님 일을 버리고 갈 수도 없고, 참 어려웠어요. 그래도 여기 왔습니다. 경제신의를 통해야 말세종 자격이 있어. 아이고, 배고파서 일 못한다. 거짓말이야. 얻어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희석이가 죽는다는 거야. 포기하면 안 돼. 어떻게? 하나님과 단판적으로 막 벽을 향해서 막 우는 거야, 지금. 하나님은 참 눈물을 좋아하십니다. 다윗도 눈물을 막 흘려가지고 성군이 됐는데 그의 침상이 썩었습니다. 자, 3절, 2절 봅시다. 희석이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인 종의 진심입니다. 실수가 많지만은 신앙 양심이 있죠. 양심이 하나님을 향한 것은 변함없어야 됩니다. 손발로 죄를 지었다 해도 양심상으로 회개하면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고백했어요. 그래서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환에 15년을 더하고 15년 나 그 문재인 씨가 자꾸 그 귀에 거슬린 소리 하거든요. 유신 잔당이다. 유신이 되게 나쁘다 해. 유신보다 더 좋은 게 없는데.
육신보다 더 좋은 게 없는데, 나라를 살렸는데, 이 배고픈 나라를 배부르게 해놨는데, 이 못사는 거지국가를 부자로 만들어놨는데, 그래, 박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요? 좋은 사람이요? 좋은 사람이지.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하고 김대중 씨는 좌파지요? 그 우리나라 좌파가 된단 말이요? 그걸 계승한다고? 그게 또, 박근혜는 또 말하냐? 노무현 실패한 정부의 실세가 문재인 당신 아니야? 이 공개하니까, 니는 유신 잔당이 아니냐? 이 큰사 붙었단 말이야. 예? 우습지요? 그 하나님 보실 때는, 야, 히스기야가 정통이다. 히스기야가 성경이 있다. 그럼 오늘 히스기야가 박정희 대통령이다. 우리만 전하고 우리가 믿지, 누가 믿어요? 그게 현재 숨어 있단 말이에요. 이 진리가, 이 세일이 숨어 있어서 우리가 나타나면요, 이거 다 말하면요, 깜짝 놀라요. 그래서 미국의 목사님은 우리 설교 듣고 세상에 내가 목사 된 지가 50년 넘었지만은, 50살이 됐지만은, 이런 설교를 처음 듣는다는 거예요. 이사야 22장들이 깜짝 놀라겠고, 거기 이승만 대통령이 나오고 일본이 나오고 한국이 나오고 이런 동방 역사, 특별히 에세겔 37장에 뼈다귀가 변화체라고 이런 설교를 처음 듣는다는 거죠. 예, 처음 듣죠. 뭐, 사도는 모르니까. 그게 성경 본문도 제대로 못 읽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해골뼈가 골짜기 가득한데 하나님이 그 뼈가 누구라고 해서 이방이요,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이잖아. 이스라엘은 예수 믿어 안 믿어? 믿잖아요. 그게 이날까지는 뼈다귀를 이방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뼈다귀들이 예수 믿으면 이제 변화체 된다는 거죠. 그럼 왜 바울이 베드로 변화체한테 다 죽어갔냐 이 말이요? 입에서 말해봐. 바울이 베드로가 예수 믿잖아요. 예수 증인이잖아요. 그런데 왜 공동 문제 갔나 이 말이요? 그게 오늘 그 설교 틀린 설교라요. 예수를 믿으면은 영혼은 살아있고 육체는 아담의 원죄로 흙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6천년 갔다 이게요. 그 우리는 이 뼈다귀들이 예수 믿는 뼈다귀들이 에세겔서를 받아 먹으면은 큰 군대가 돼. 그래서 군대가 왜 필요해? 전쟁이 오니까. 무슨 전쟁? 38장은 노수와 전쟁이 노숙계가 노수가 오니까 러시아가 오니까 싸워. 러시아가 바로 오니까 아수르란 말이에요. 어느 선지를 보든지 모두가 종말이에요. 주님 재림 영접하는. 그럼 에덴에서 뱀이가 가만히 잠잘까요? 해방자가, 참소자가 밤낮 참소해야 되지. 그렇게 큰 전쟁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주님도 골고다 갈 때 정말로 고통스러웠어요. 너무 무거운 우리 죄짐을 지고 올라가셨는데 여러분도 여러분이 지금 십자가겠다니까요. 가정 십자가. 예? 우리가 지금 십자가. 주님이 안 써줍니다. 주님은 당신 것만 지지 우리가 안 져줘요. 네 십자가 지고 오락했어요. 마태 16장에. 자기 십자가 지고 오락했어요. 십자가는 뭐예요? 고난이란 말이죠. 그 성령도로 고난 받아야 돼요. 그 슬프다 아리엘이에요. 이 일은 여호와가 하시지. 우리 종으로 불려왔으니까 달아도 써도 가야 되고 참아야 되고. 그래서 유다나라의 사명은 영생이요. 영생. 끝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49장에 유다는 원수 먹고 잡았어. 원수가 뱀이요, 용이요. 용 잡았다니까. 용 잡는 군대가 예수님이고 13사천이에요. 그래, 아마겟돈에 도적같이 와서, 용의 정치를 잡아. 푸틴 정치를 잡아. 부산의 반에. 그러면은, 우리 시온산 정복 온다, 이 말이죠. 그래, 봅시다. 5절에요.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 히스기야의 애처로운 기도와 눈물을 보았다는 거예요. 사명자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이왕에게 내가 네 수환에 수환 나이죠. 15년을 더하고 사람의 그 위치가요, 자연인이 있어요, 자연인. 혼자, 내 혼자 사는 사람, 우리 국민 다 자연인이요. 근데 대통령은 국가의 대표, 법인이요. 그 히스기야도 왕이란 말이요. 자기 개인 몸이 아니요. 히스기야 생명은 유다나라 생명을 책임진 대표 사람이요. 그렇게 여기 15년은
유다 국가의 15년이지 히스기야 개인의 육체의 목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15년을 더 살았는데 너 왕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그렇게 소련이 한국을 못 먹어요. 내려오면은 죽어요. 예? 죽어요. 이게 히스기야 14년 75년도 죽었어요. 그 우리 풍년 먹고 있어요. 이미 전쟁 끝났어요. 이제 기다렸다가 보면 눈으로 보면 돼. 다 끝났어요.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랬죠? 이 싸움이 7째 머리 8째 왕 싸움인데요. 공산주의 싸움인데 창세 3장 15절입니다. 여자 후손이 예수님인데 유다인데 뱀의 머리 깼습니다. 뱀의 머리 상했습니다. 일곱 머리 짐승들 예수님 재림 때 다 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 대신 모세가 가서 이집을 망했어요. 두 번째 아수르 왔잖아요. 그 히스기야 기도해서 이사야 같이 이겼어요. 그 바벨론이 치고 왔죠. 그럼 다니엘 세 친구 3년 기도하고 이겼죠. 메데파사 왔죠. 다리오 왕. 다니엘 사족으로 이겼죠. 마카비 왔죠. 에피테네스 왔죠. 마카비 이겼어. 그다음 로마 제국 왔죠. 예수가 이겼어. 이번에 소련 왔죠. 스룹바벨 이겼어. 스가랴 4장 7절에 머리돌로. 이거 성경 원리입니다. 근데 징조를 줬어요. 이사야서의 징조가 몇 개입니까? 어? 한 개? 세 개? 네 개? 세 개. 7장 14절 처녀 잉태. 무슨 징조요? 어떤 나라 망하는 거? 아람 에브라임. 북한 중국 망하는 징조는 성탄절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추수감사절을 대단히 아주 오래 지킵니다. 7년째 잘 먹고 아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좀 있으면요 성탄절 보세요. 이미 성탄절 가게에 벌써 출입 만들어놨더라고요. 왜? 그건 장사에 먹으려고. 얄팍하게. 모스크바도 성탄절 있어요. 응? 그 원수는도요. 저래도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야. 이 적 죽놈들도 말이야. 응? 이 마귀란 놈은요. 자꾸 남의 본을 잘 봐요. 본때를. 뭔지도 모르고 성탄절이 뭔지도 모르고 저 대가리 깨진 날인데도 그것도 모르고 성탄절 성탄절. 뱀 대가리 깨는 게 성탄절이요. 그 우리만 알지 아무도 몰라도 장로교는 몰라요. 나 장로교에서도 못 뵀거든요. 성탄절이 무슨 징조인지도 몰랐어요. 왜? 이사야서를 모르니까. 백지니까. 백지니까. 읽어보, 알고 보니까 아 원리가 딱 맞단 말이에요. 그게 은혜 시대는 은혜 때 양심을 뽑아 먹은 거야. 꽃감 빼먹듯이. 근데 못 먹은 게 남은 게 뭐냐. 세일과 세시대가 남았다니까. 그 예언서가 범위가 넓습니다. 세언약, 세일, 세시대까지. 예? 근데 예수님과 사도들은 세언약만 이뤘단 말이에요. 그 은혜만 읽고 책을 덮었잖아. 은혜 때문에 하고 바울도 책을 덮었잖아. 그 나머지 심판들은 우리가 해야 된다. 그 심판 방법이 히스기야 때 역사같이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징조 봅시다. 7절에 나 여호와가 말한 것을 네게 이룰 증거로 이 징조를 네게 주리라 했죠. 징조. 그러면 37장에서 아수르 망하는 징조는 풍년이죠. 두 번째 징조는 처녀 잉태가 첫 번째고 38장은 세 번째고 그 세 번째 징조는 뭐냐. 유대나라가 15년 더 살아난다. 죽어야 됐는데 근데 징조가 뭐냐. 시계 바늘이 10도가 뒤로 물러갔어요. 8절 보라. 아하스의 아하스는 히스기야 아버지입니다. 예?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이 유다 왕들이에요. 그래서 아하스 왕의 일령포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일령포에 나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보통 원을 그려놓고 시계 그 그림 뭐 한 시간 두 시간 이거 한다면요 이 원은요 360도입니다. 계산법이 그럼 360분의 10인데 10도가 물러갔거든 뒤로. 그러면 하루가 24시간이죠. 한 시간이 몇 분이요? 60분이죠? 그럼 24 곱하기 60은 얼마요?
하루가 몇 분이요? 1440분이요. 예? 그 계산해 봤더니 360분의 10 곱하기 1440이 꼬르는 40분이요. 40분. 그 10도란 건 40분이란 거예요. 그게 컴퓨터 회사 사장이 컴퓨터야 지구의 나이가 얼마냐 딱 치니까 뺑뺑뺑뺑뺑 하루 40을 모지랜다 이게 나온다고 답이 하루하고 40이 모지랜데 그게 이 컴퓨터 사장이 아이고 골치야 컴퓨터 사람 잡는다 이 지구 나이도 모르냐 이 바보야 그래서 고민하는데 그 회사 여자 직원이 사장님 컴퓨터 말이 맞습니다. 하루 40분 모자랍니다. 니가 어떻게 하노? 성경이 있어요. 성경에 그런 게 다 있나? 있다니까요. 여호수아 10장에 여호수아가 아모리 잡을 때 태양을 멈춰라 할 때 얼마나 멈췄어요? 하루. 24시간 하루. 그럼 히스기야 징조가 40분. 그렇게 1일 40분 딱 나오잖아요. 예? 성경은 빠진 게 없어. 그래서 대한민국은 영생한다. 영생 안 죽는다. 새 시대 간다 이 말이요. 자, 9절에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 들었다가 그 병이 나을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자, 얼마나 좋아요 이제. 예, 죽는다 했는데 징조가를 치면서 안 죽는다는 거야. 15년 더 산다는 거야. 그 히스기야 14년 더하기 15년 29년이야. 왕위에 29년이 있었다고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중년에 음부의 문에 들어가고 여년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우지 못하리니 생존 세계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우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듭같이 나를 떠나 옮겼고 내가 내 생명을 말기를 직공이 배를 거둬 마름같이 하였도다. 배틀의 배자면은 한 필이 얼마요? 배 한 필. 몇 자요? 어? 배를 안 잡아서 알 수 있겠나? 40자. 평균이 40자야. 38자도 한 필이야. 42자도 한 필이야. 이게 작아, 이거거든. 이거 긴 놈은 많이 나가고 짧은 놈은 작게 나간단 말이야. 그, 팔 작은 사람은요, 배 짜면요, 수지가 맞아. 자기 팔로 재거든? 그러면, 한, 마흔 자체면요, 긴 건요, 38, 다섯 개 안 돼. 그래도 한 필로 넘어가. 돈 몇 갚고 갈 때는. 아, 옛날, 명주 배 짜고, 무명 배 짜자 시골 가면, 배틀에서, 어? 차가닥차 하잖아요. 그 배. 그걸로 오태 배잖아요. 참배, 무명배, 뭐, 명주배 하잖아요. 배틀에 배 따짜면요, 잘라. 날줄을 잘라. 그러면 배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희석이야 수명이 배틀에 배 자르듯이 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 붙여줬어. 다시 붙여줬어. 15년도 붙여줬어. 그 말이에요. 직공이 배를 거둬 마름같이 하였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나의 명이 초석간에 마치리이다.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이게 이제 병들을 중단하는 이제 유언할 때거든요. 병들을 중단 그 말 들을 때 히스기야 마음이 이렇게 녹았다. 나의 명이 초석간에 마치리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서 싸우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가끈히는 이날까지도 가끈히 했지만은 15년도 산하니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서약하는 거요. 가끈히란 뜻은 정성껏 부지런히 힘쓰겠습니다. 이게 마태의 시장에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대강령입니다.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당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왕권을 주고, 이제 또 아수르가 왔는데 기도했더니 승리를 줬는데 또 죽으라고 또 유언하라게 또 기도했더니 또 15년 또 덤으로 버텨줘. 그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렇게 삶이 크면 고난도 크다. 큰 일꾼은요, 훈련도 많이 받아야 돼. 시험도 많이 받아야 돼. 마귀도 새끼 계세요. 군대 마귀, 쫄병 마귀. 근데 대장 마귀, 용은요, 예수님이 잡아요. 우리가 못 잡아요. 그래서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편안을 주려 하십니다. 그러면 유다 나라가 평안은 아스루가 덤벼들고 일곱 머리가 덤벼들어도 포도나무 뿌리는 뽑지 못해 가지는 꺾어가도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렇게 유다 나라 죄는 하나님이 보질 않아요. 민수기 23장 기억하시죠?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에요. 한번 야곱을 사랑하면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 야곱의 죄나 피해기나 하나님 보지 않아요. 왜? 당신이 그걸 보셨어. 독생자 하나님이. 예?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이 야곱의 모든 죄를 걸머지고 죽었었어. 그렇게 죄를 묻지 않아. 죄가 안 보여. 야곱의 죄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3절에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가 처녀요 아들 낳거든 이름을 예수로 해. 이 예수는 야곱의 집에 자금 이후 영원토록 왕이야. 믿습니까? 그럼 야곱의 집에 죄는 누가 거머졌어? 예수님이. 그게 야곱의 죄는 있어 없어? 없어졌어. 다 날아가 버렸어. 네? 안 믿으세요?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힘쓴다고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죄 문제는 예수님만 맡았어요. 하나님도 죄를 해결 못해. 왜? 몸이 없으니까. 피가 없으니까. 그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피를 가져왔다니까요. 그게 삼위일체란 말이에요. 음부가 주께 살해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며 오지 산자 곧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그렇게 이제 인생 문제, 국가 문제, 교회 문제를 비밀 알게 되면요. 범사에 감사가 나와요. 자빠져도 감사, 배고파도 감사, 욕먹고도 감사. 근데 해보니 잘 안 되더라고요. 조금 힘이 들 때는 감사, 힘만 들면요. 돌아서서 감사는 무슨 감사냐고. 그렇게 훈련 더 받아야 돼. 예? 억울하면 감사 나와요? 개심한 놈 두고 보자 이야. 그래서 바울사도 범사에 감사를 했죠. 그분은 정말 숙달된 조교야. 너무 훈련 잘 받았어. 그분은 성실이 충만한 사람이야.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20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그게 죽으라 하는 사람이 살아났거든. 그렇게 앞으로 14만 4천 명도 히스기야 신앙을 본받아라. 감사하라. 하나님이 다 주는데 기도하라고 죽음을 줬다. 그렇게 기도시켜놓고는 살려줄게. 이렇게 하나님 본심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했는데요. 무화과가 약입니다. 무화과. 무화과가 약이라요. 무화과 자서 봤어요? 그 유대 나라는 자생도 많고 재배도 하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전라도 무화과 많이 재배합니다. 근데 소출이 많아요. 또 값이 비싸요. 한 개 천 원이야. 그러면 마디마다 열리는데요. 막 조금 많이 삼으면요. 돈가래. 돈이 막 한 개 천 원씩이면 돈이 얼마나 도대체? 한 나무 연마죠. 얼마나 많이 달리는데? 마디마다 달리는데. 무화과 한 가지가요. 한 키씩. 한 1m 50대. 그런데 마디마다 잎사귀마다 열매가 달린다니까요. 그런데 꽃이 없는 열매야. 무화과야. 없을 무자야. 꽃이 없는 열매라. 그런데 내가 열어봤더니 있네. 꽃이 속에 들었다고요.
딱 쪼개니, 안에 뭐, 암수로 수술이 빨간 게 있고, 뭐, 다 있어. 그래서, 버러지가요, 벌레가, 무화가, 그, 입을 열고 들어가서 파먹습니다. 껍데기는 먹을 게 없어요. 안에 들어가야 돼요. 안에 꿀 같은 단계 있어요. 당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화과는 누구를 가치나?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예수예요, 예수. 예수는 껍데기 꽃이 아니고 속에 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속에 꽃이 있는데 껍데기 꽃이 있는데 빛 좀 개살고 맛도 없는 게 사람 속이고. 개살고 안 해요? 개살고는 보기 좋잖아. 먹어봐. 아유, 쓰여서 못 먹는다. 21절 이사야는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취하여 종체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었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노 하였었더라. 시계 바늘이 돌아갔지 않습니까 왕이요. 근데 몸이 아파요. 그러면 무화과를 콩콩 찧어가지고 종체에 붙이세요. 아마 피부암 같아. 그래서 치료됐어요. 그 일본의 어떤 기독교 의학 박사가요. 이사야서 읽다가 이걸 찾았어요. 야, 암 꽂히는 게 무화과네. 그 해보니까 낫더라는 거예요. 혹시 암이 있어요? 그렇게 항상 이 가을에 무화과 올라오거든요. 자꾸 사 먹어요. 딴 거 먹지 말고 무화과를 많이 먹어요. 그러면요 몸에 암이 안 온다 이게요. 성경적입니다. 그 다음에 39장은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다 줬는데 우리 한국 유다가요. 박 대통령이 나라를 세운 데 무척 애를 썼어요. 욕도 많이 먹고요. 고속도로 닦을 때 경부고속 모두가 반대합니다. 돈도 없는 나라에서 외국 빚을 갖다 땅은 좁은데 길만 닦고 나면 뭐 먹고 사느냐. 그 요즘은 잔소리 없이 잘 다니고 또 잘 다니다 또 잘 다니대. 그 길도 잘 다녀. 네? 근데 타협이야.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 끝마치 그 뒤에 왕들은요 모조리 개방문을 열고 다 오라는 거야. 소련도 오고 중국도 오고 다 오라는 거야. 그게 39장의 타협이야. 히스기야 타협이야. 유다 우리 한국 역사가 종말에 타협했다는 거야. 그래 협상했거든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뒤집어버려. 그러면 40장 9절에 아름다수에 나가는 거예요. 이 순서 그래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정치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 줬고 여기 40장부터 왕이 안 나옵니다. 왕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안 나와. 찾아봐요. 고레스는 나와. 고레스는 파사왕이야. 그런데 우리는 변론 시대야. 변론 시대. 그래서 이사야가 이 1편은 역사적인 배경에서 종말을 보여줬고 2편은 직접 변론한 거예요. 변론. 그래서 강야에서 위로하라. 산에서 아름다운 소리 전하라. 이 둘로 나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 와가지고 예수님이 7장 14절 천년문에 와가지고 40장 내 백성을 강야에서 위로하라 정답게 하라 그랬죠? 그래서 세례요한이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마태 3장에서 예? 그게 40장 1절에서 8절까지 은혜의 위로의 역사. 메시아는 심판 아니에요. 유대민족은 심판하지만은 우리 이방은 은혜를 줘야 돼요. 그래서 위로해야 돼요. 예수님이 위로하러 왔어요. 죄인들을. 죄를 짓고 죄를 걸면 무거운데 몽둥이를 치면 죽잖아요. 죄 지은 사람 야단 치면 도망가잖아요. 그 죄를 지은 사람 아이고 죄 짓는다 수고하였다. 무겁냐 죄 많이 지었냐 내가 다 대신 저지하면 얼마나 위로가 돼. 예? 예? 여러분도 애가 갖다가 무릎이 깨져서 몽둥이를 치면요 애가 죽어요. 아이고 얼마나 아프냐 후호호 하고 해주고 약을 뿌리지면요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아담 후손들이 죄만 졌는데 예수님이 위로하러 왔어. 메시아는 위로하리 누구시뇨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도와주리 주 예수. 근데 유대인이 위로를 안 받아요. 독사가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 이방 사람이 위로를 받고 우리나라는 120년 전에 이제 예수가 와서 위로를 받았단 말이죠. 제일 늦게 세매장과 제일 늦게 딱 끝에 천국이 맞아왔단 말이죠. 근데 위로를 받았는데 그 다음 순서는 8절 다음에 9절이라요. 40장 시대적인 변론인데
구제는 아름다운 소리가 높은 산에 강약 아니고 그래서 세미의 장막이 저 서쪽 아시아에는 강약 분지입니다. 에덴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쪽에는 산이 많아요. 우리나라 북한에 산이 많고 중국에 산이 있고 저 올라가면 산이 있잖아요. 그 산악지대에서 높은 산이 올라가요. 높은 산이 한국에는 계룡산이에요. 820m예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39장의 히스기야 타협이 한국의 종말은 타협으로 끝난다. 그래서 하나님이 뒤집어 엎어서 손해를 보내가지고 선지국가 만든다는 겁니다. 자,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이름도 참 복잡해. 무로닥 발라단. 히스기야가 병 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푸틴 블라디미르 푸틴 이름이 복잡해. 그가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기뻐하여 그에게 궁중 보물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의 보물고에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이제 박 대통령 끝난 다음에 그 후대 왕들은 개방 정치 그 중국의 공산당 대표하도 우리나라의 자동차 공장 뭐 다 보여주고 응? 또 소련의 대통령와도 또 보여주고 그게 이 말씀이에요. 왜요? 이제 우리나라가 좀 경제개발해서 잘 살게 되니까 이제는 세계 12번째 나라란 말이에요. 그게 강대국가죠. 이제 어깨를 나눠하면서 같이 걸어가는 거고 그래서 타협하는 거예요. 문을 열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개방 이게 협상주의란 말이에요. 그래 그걸 하자고 그게 이제 오늘 야당 정치인들이 이 나라가 잘 살려면은 북한도 도와주고 손잡아야 된다. 그 고집 보수하지 말자 말이죠. 자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은지라 히스기야가 너무 좋아서 마음을 열어놨어요. 예? 나 이제 다 이겼다. 하나님 복 줬다. 그렇게 문을 열어놓고 원수일 줄 모르고 막 구경을 시키는 거예요. 3절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물어봤어요. 왕이요. 왕이 병 들었다 났는데 손님이 왔네요. 문병 왔습니까? 뭐 예물 많이 가져왔습니까? 그래요 많이 가져왔어요. 내가 병 들었다 나니까 나를 이사 이렇게 좋아하네. 잡아먹으러 왔는데 그걸 모르고 응? 예. 공산당 국가에서 한국 오는 것은 잡아먹으러 왔지 돈 갖다 주러 왔어요? 아니에요. 잡아먹으러 왔어요. 히스기야가 가로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응? 적대 국가요. 오늘 이 땅에는 좌파 우파인데요. 공산당은 좌파요. 그 우파는 받아주면 안 돼요. 근데 다 섞여버렸어. 다 섞여서 미국도 섞이고 다 세계 섞여버렸어요. 거기서 바벨론이 돼. 큰 바벨론이 된 거예요. 지구가. 그게 수르바벨 나가야 이거 정리한다니까요. 첫 장관세로. 이사야가 가로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걸 다 보았나이다. 기분 좋다 이게. 비밀 없다 이게. 다 보여줬다. 다 보였다. 내 보물은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 말씀을 들으소서. 이제 우리 시대에 이게 되는 거예요. 이 예언이요. 다시 예언인데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이거는 구약은 바벨론 70년 포로 가는 겁니다. 다니엘 잡혀갈 때 시드기야 왕 때 예루살렘 성전의 금은 기명을 전부 불적개까지 숟가락에 다 깎았어요. 왜? 하나님 말씀 믿는다고. 그게 예루살렘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 노숙자만 사는 거예요. 빈 집에서. 그 부자들은 다 잡혀간 게 바벨론 70년 죽었어요. 그래서 종말에는 우리는 1905년부터 70년 지나갔기 때문에 고난받았지만 우리는 우리 시대는 후3년 반이 온대요. 후3년. 70일 중에서 한일의 절반, 후 3년 반에 세상이 전부
푸틴의 소유가 돼요. 푸틴이가 세계 대통령이에요. 후산에 반해 짐승의 대통령, 육자백이요. 예? 그 푸틴이라는 이름도 용이고, 블라디미르라는 그 이름도, 평화를 지배하는 용이라. 용이 평화를 지배한다. 그 소련의 사명은 666 짐승이요. 계속 13장에 바다에 짐승이 났는데 머리가 몇 개요? 7개. 그런데 용이 그 짐승의 건세를 줬지요. 그 몇 달 동안? 42달 동안. 그 짐승이 생긴 모양이 입은 사대 같고, 발은 고원 같고, 껍데기는 포본 같고. 그건 바사선한 짐승이요. 근데 13장 11절에 보면요. 땅에서도 짐승이 나왔어. 그런데 어린 새끼랑 같이 뿌리 있어. 예수 같이 뿌리 있는데 용의 말을 해, 용의 말을. 그게 컴퓨터입니까? 컴퓨터가 땅에서 나왔어요? 어, 대답 안 하셔? 저 크게 봐. 더 크게. 그 컴퓨터가 바다에서 나왔어요? 아니요. 컴퓨터가 용이요? 아니요. 근데 성경에는 666이 용과 짐승과 거시지거든. 근데 요즘에 미국에서 왜 베리칩이 뭐 컴퓨터 칩이라 해가지고 난리를 펴. 멍텅구리 목사들아. 그 집사가 더 나빠. 목사 그러면 성경을 찾아와서 따져야 되지. 아니라고. 네? 그, 단미성교회의 그 부목사를 했던 장 목사는 미국 가가지고 이름을 고쳤어. 장요섭이라고. 그래서 거기서 또 컴퓨터 2015년, 12년, 14년도에 이제 세상 끝나면은 7년 대안을 놓으면은, 지금 이거 받아 맞는다고 헛소리하고 앉았어. 잘못된 사람은 모두가 잘못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시는 내자가 하는 것이지 아무나 못해요. 성경은 비밀입니다. 자체가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는 길은 이렇게 한국이 어려웠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줘서 이겼고 마지막 때 가면요 타협한다는 거예요. 그래 현재 정치가 타협 맞죠? 이명박 장로님이 대통령 돼가지고 응? 중도 실용이 뭡니까? 좌파도 없어가지고 폭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눈치 보네. 그게 되겠습니까? 응? 한 가지 택해야 되지. 응? 그래서 야당에서 5년 동안 대통령 시절에 잘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게 빵점이라는 거야. 그 말도 들만 해. 그래서 이번에 선지국가가 세워지고 5개월 나갈 때는요.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야 돼. 그래서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워야 돼요. 하나님 안 세우면 안 돼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세운 대통령이에요. 그 박정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세운 대통령이에요. 성경 이루는 과정이에요. 이승만 장로님도 초대 대통령 하나님이 세웠어요. 어찌 알 수 있느냐? 답이 예레미야 25장 보면 8절에 내 종 하나님의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악했어요. 그게 김일성이도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푸틴도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그럼 좌파 우파도 하나님에서 싸움 붙인 거예요. 그 택자는 우파로 오고 좌파는 멸망과성 가고 죽적이들은 그 후 3년에는 좌파 세상에 푸틴이가 세계 대통령 42달 한다 이게요. 후 3년 반 동안. 거기 안 가는데 무슨 뭐 베리치비 뭐 문제입니까? 3년 반 동안만 666이 쓰여지지 그 후에도 그 전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666은 사상이지 어떤 뭐 기계 무슨 뭐 자동차 뭐 컴퓨터가 아니라니까요. 사상. 신앙은 사상입니다. 예. 우리 믿음의 대상은 삼위일체 사상이에요. 하나님 사상. 그 일본에게 우리 신사를 했잖아요. 70년 전에 목사님들이 사상을 뺏긴 거예요. 사상. 후처프는 사상을 달라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교회 가만히 태워줄게. 집도 세워줄게. 물질도 줄게. 내 손만 잡아달라. 그 뱀이가 하와 보고 내 말만 들어. 결코 안 죽어. 그게 들었더니 죽더란 말이에요. 그거는 후처프가 마지막 뱀의 미혹인데 손잡아지면요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그게 이번에 짐승에 퍼받는 겁니다. 짐승은 공산국가예요. 로마 제국이에요. 에집트 7마리 10뿌리요. 짐승의 비밀이 계시록 몇 장에 나와 있어요? 17장에 나와 있잖아요. 요하나 다섯 개 지나갔지 다섯 왕은
하나 있지, 노마 있지. 그게 짐승이에요. 그 노마가 컴퓨터입니까? 그때 컴퓨터 있었어요? 노마 시대. 없었어요. 그 요즘 목사님들이, 응? 괜히, 잘하고 놀란 아줌마가, 내과 가서, 집에 아무리 부엌에 잘하게 있거든. 뭐, 소도봉 뚜껑이 잘하세요. 둥그런 거지. 그 놀랐다, 걔. 우습지요? 그런 식이라요. 그런 식. 그래서, 8절에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안 좋으면 어떨 건데? 안 좋으면 어떨 건데? 하나님 하실 것을 미리 예언한 것인데. 또 가로되, 나의 생전에는, 히스기야 생전에는 환난이 안 납니다. 그 아들 시대 와서, 히스기야, 므낫세, 요시야, 또 요시야의, 요시 아들이 넷인데, 넷째 아들이 먼저 왕이 돼서요. 요아하스. 살롬인데, 그 애국에 잡혀갔고, 그 다음 둘째가 여호야김. 11년 만에 망하고, 그 아들이 여호야김이가 3개월. 그 다음에 삼촌 요시아 마지막 왕인데, 시드기야가 셋째 아들인데, 왕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11년 하다가 왕권이 끝나버리고, 그 다음에 총독 시도도가 그 따라도 피살당했어요. 그 마귀는 예루살렘을 무진장, 막 무조건 막 잡아먹고 때리고 쓰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하나님을 섬기려면요 목숨 내놔야 돼요. 그 맞아 죽으면 진리 외 죽으면 순교잖아요. 이 땅 우리가 낙원의 인생길인데 여기서 정착할 수가 없어요. 가야 된다니까요. 어디로 새 시대 가야 된다. 예수님도 나는 이 세상 안 속했지. 왜 법적 이 세상은 내가 만든 뱀이가 왕이 됐단 말이야. 그거 강제로 뺏을 수 없거든. 공의 법으로 그래서 십자가 죽고 뺏었단 말이야. 네? 하나님의 법이라고 7대 법이요. 세상 사람들은 나그네인지 모릅니다. 주인인 줄. 이 세상 주인은 뱀입니다. 뭐 용이 마귀입니다. 그 마귀를 잡으면요 천년이 옵니다. 천년 시대가. 안 잡으면요 6천년 동안 이 땅에 임금은 마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보세요. 예수께서 내가 하나님이라도 죽는다. 내가 안 죽으면은 세상 임금이 쫓겨나지 않아. 내가 죽어야 마귀가 끝난다. 쫓겨난다. 세상 임금이 마귀라 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용잡으러 오지요. 그때 우리를 종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사상, 예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고난에 받아 따라가야 되지. 힘써서 따라가야 되지. 그래서 39장까지 끝냈습니다. 그 이 예언대로 히스기야가 잘못함으로 인간마다 잘못이 많지요. 그래서 바벨론에 와 잡아갔다는 것입니다. 29장입니다. 자, 예수님 한 분이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29장 할렐루야 아멘으로 나는 승리하리라 모든 죄악 물리치는 주의 사자같이 해 하늘에서 나리시는 주의 축복 받으리 하늘에서 나리시는 주의 축복 받으리 할렐루야 아멘으로 주께 영광 돌리리 완전한 것 주고 싶은 주의 사랑 크도다 하늘에서 정한 뜻이 오늘 이뤄지도다 하늘에서 정한 뜻이 오늘 이뤄지도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안식세계 들어가 영광 누릴 그 일에는 적은 일에 충성해 하늘에서 주는 기업 길이 빛나리 하늘에서 주는 기업 길이 빛나리 광고 말씀은 슬픈 광고입니다. 이상근 집사님이 오늘 새벽 5시에 별시했습니다. 저희들이 낮에 가서 임종예배 드리고 왔는데 내일 입간 예배는 12시입니다. 여기서 11시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모레 금요일날은 장례일인데 여기서 5시, 아침 5시 출발합니다. 새벽기도 마시고 바로 가야 됩니다. 6시 반에 발인 예배입니다. 그리고 화장터는
부천인데 8시입니다. 그 8시간에 가야 되기 때문에 8시 반에 출발하는 게 여기서 6시, 1시간 좀 더 걸립니다. 5시간, 6시 되면은 간단하게 발인 예배 드리고 화장터로 바로 가기 때문에 기도 드립시다.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그네 인생길을 거쳐갈 때 고난이 많지만은 주님도 거쳐가셨나이다. 우리는 주님 뒤를 따라서 3일반 죽으러 가야 되겠사오니 제대 강한 믿음 주시고 말씀 새겨 주어서 인간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주의 성령께서 첫 열매를 맺게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초상을 당한 그 가정 주님이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모든 일을 잘 처리하도록끔 완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종들 영주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가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